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제1차 왕좌의 난 주역인 이숙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번은 1373년 문화시종을 지낸 이경의 아들로 한양 돈이문 밖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본가는 안성, 자는 백응, 호는 운정입니다. 이숙번은 칠원 부원군 윤자당과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입니다. 윤자당의 어머니 남씨는 젊어서 과부가 되어 경상도 함양에서 살았는데 윤자당이 7살 때 남씨가 아들을 데리고 무당을 찾아가 앞으로의 운수를 묻게 됩니다. 이때 무당이 부인 걱정 마시오. 이 아이가 귀하게 될 상이오. 허나 반드시 아우의 힘으로 귀하게 될 것이오 라는 말을 하며 곧 아우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과부인데 그럼 재혼이라도 한단 말이오? 그렇소. 이때 남씨는 무당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 무당의 말대로 이씨 집에 재가를 해서 이숙번을 낳게 됩니다. 후에 윤자당은 이숙번의 영향으로 부원군이 되었으니 무당의 예언이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1392년 조선왕조가 개국하고 그 이듬해인 태조 2년 조선 최초의 시견문가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20살의 나이로 합격한 이숙번은 벼슬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숙번은 문과에 합격을 했지만 장수기지를 타고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개국 후 태조는 계비인 신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세웠고 조선왕조 개창에 공을 세웠던 정도전, 남훈, 심효생 등이 세자편에 서게 되면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이방원을 견제하게 됩니다. 반면 개국에 큰 공을 세웠던 이방원은 개국 공신에 끼지도 못한 데다가 기대했던 세자 책봉에서 밀리자 불만이 커져갔고 자연스럽게 정도전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죠. 특히 정도전은 왕자들과 공신들의 사병을 혁파하고 병권을 집중하여 요동을 정벌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제 결판을 내야 할 시점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시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1395년 8월 이방원이 제1차 왕좌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이방원은 하륜이 미리 섭외해 놓은 이숙번에게 군사를 준비할 것을 일렀고 이때 이숙번은 이방원을 도와 채선봉에서 공을 세우며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게 됩니다. 제1차 왕좌의 난 이후 태조 이성계의 맏아들 이방우는 이미 사망한 시점이라 실질적인 적장자였던 둘째 아들 이방과가 즉위에 정종이 되는데요. 실권은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1400년 박포와 이방원의 형 이방간이 제2차 왕좌의 난을 일으키게 되지만 이방원에게 패하게 되면서 이방간은 유배를 가고 박포는 죽음을 맞게 되었죠. 이때 이숙번은 난을 평정한 공으로 자명공신 1등에 책록되었고 안성군에 봉해집니다. 그리고 이방원이 정종에게 양위받아 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이숙번은 지승추부사, 참찬의정부사, 겸중군총재, 병조판서, 좌참찬, 찬성 등을 거쳤으며 1414년에는 하륜 등과 함께 고려사 중 공민왕 이후의 사실을 수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숙번은 태종 집권 이후 태종과 함께 군사를 관장하는 책임자를 발탁하거나 군사훈련 및 군량 마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건국 초기 군정과 군령의 개통확립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태종의 사냥이나 강무, 격구에 자주 동행했으며 조선 건국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묵과의 동감교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숙번을 총애한 태종, 그를 아들처럼 생각하며 술자를 마주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숙번이 태종에게 신이 크게 어리석으니 나중에 죄를 지어도 목숨을 보존케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자 태종은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보존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태종이 이숙번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이숙번이 황해도 배천으로 온천욕을 하러 가자 술을 하사했는데 이숙번이 갑사 이징옥 등 수십인을 데려가겠다고 청해 데려가니 다른 대신들이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숙번은 권력을 손에 쥐었다는 생각에 오만해졌고 궁궐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일을 마음대로 보았다고 하는데요. 조정의 요소요소에 그의 신복을 심어두었기 때문에 아무 불편 없이 업무를 볼 수 있었죠. 또 요직에 사람을 등용할 때도 쪽지 한 장을 써서 궁궐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태종의 비호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이숙번이 추천하는 일은 즉시 기용이 되었으니 그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이숙번의 집을 넘나드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의 집 문턱이 달아빠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제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해진 이숙번.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놓고 온갖 호사를 누립니다. 그리고 여색을 많이 밝혔으니 미모가 뛰어나다는 기생들을 날마다 불러들여 어울려 놀기도 했으며 날마다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여색을 탐하고 온갖 호사를 누리고 있었죠. 1413년인 6월 19일 풍수가 최양선이 태종에게 돈이문 위치에 지맥이 흘러 성문을 내기에 좋지 않다는 건의를 했고 태종이 돈이문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명합니다. 대신들은 돈이문을 어디에 낼 것인가 살펴보다가 이숙번의 집 근처에 성문을 내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숙번이 감히 내 집 앞에 성문을 내려 하다니 하며 화를 냅니다. 어명으로 성문을 내야 하는데 이숙번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니 대신들은 난감했죠. 그러자 이숙번이 문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알려준 곳은 정종이 머물고 있는 인덕궁 앞이었습니다. 정종 역시 자신의 집 앞에 성문을 만들겠다고 하니 몹시 불쾌했는데요. 상황으로 물러난 정종보다 이숙번의 입김이 더 셌기에 결국 정종의 집 앞에 성문을 내게 되어 서선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414년 1월 2일 태종이 상황 정종을 모시고 새해 인사를 드린 후 도남문까지 나가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하륜과 이숙번 그리고 의정부 대신들이 태종과 정종의 행차를 모르고 대청에 앉아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고 있었죠. 이는 불경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사관원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하륜과 이숙번은 자신들을 계속해서 탄핵하는 대관들에게 화가 나서 이번 기회에 대관들을 탄핵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성린이 괜히 대관들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 하며 말렸고 같이 연루된 남재도 그냥 넘어가자며 발을 빼게 되죠. 하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있던 이숙번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면서 성성린과 남재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쓴 상소장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들 대신들은 모두 하륜보다 연배가 더 높았음에도 이숙번의 강요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1416년 또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좌부대원으로 있다가 사망한 윤수의 아내 제석비가 암 못 보는 종 신정과 바람이 납니다. 이들의 불륜은 몇 해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임신하여 아이까지 낳게 되자 비밀이 새어나갈까 두려운 나머지 어린 시비를 줄여 입을 막았지만 1416년 2월 이들의 행각이 발각되게 됩니다. 순성으로 강물을 가했던 태종에게 이들의 죗값으로 극형이 마땅하다는 신하들의 주청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숙번의 생각은 좀 달랐나 봅니다.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화가는 장 80대에 처한다는 율이 있으니 그 율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며 세자에게 말을 했고 이를 전해 들은 태종은 이숙번은 나와 말하여야 옳은 것인데 어찌하여 몰래 세자에게 청하는가 하며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태종은 왕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제일 경계하는 왕인데 왕의 판결을 비판하는 말을 세자에게 했다고 하니 이숙번에 대한 불쾌감이 가슴에 남게 되었죠. 그의 이방원의 책사 하륜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하륜의 정승자리를 메운 이는 박은이었습니다. 이때 박은의 나이 47세로 이숙번보다 3살이 많긴 했지만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죠. 이런 이유까지 더해져 태종에게 불만을 가졌던 이숙번은 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가뭄이 많이 들어 태종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하며 논의하고 분주해하고 있었는데 이숙번은 병을 핑계로 여러 달 동안 대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종이 이숙번은 근래에 어찌하여 출입하지 않는가 하고 묻는데요. 자대연 서선이 지난 5월 15일에 신이 마침 강무의 상소를 정하는 일 때문에 명을 받고 이숙번의 집에 이르니 이숙번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정사는 어떠한가 함으로 대답하기를 박은이 우의정이 되었다 하니 이숙번이 기뻐하지 않는 기색이었는데 말하기를 박은은 일찍 내 밑에 있었는데 명이 통하는 자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필시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박은을 천가였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며 이숙번의 오만한 행동을 고합니다.
그리고 태종의 마음이 이숙번에게서 떠났음을 눈치챈 삼공신과 우의정 박은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 이숙번의 무례하고 불충한 죄를 상세히 고하며 그를 탄핵하기 시작합니다. 대신들은 이숙번을 국문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며 이숙번을 국문할 것을 상소하는데요. 이때는 태종이 이들의 말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후 대간과 형조에서 이숙번을 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오고 다른 대신들도 연이어 이숙번을 탄핵하며 그의 죄를 청하게 되죠. 대간과 형조에서 이숙번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다 사직을 하겠습니다 하며 강수를 두기도 하지만 태종은 어처구니가 없구나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후에도 대신들의 상소는 계속됩니다. 이숙번, 하륜이 임금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숙번이 먼저 나오고 하륜이 머물러 있으면서 국정을 논의하는데 이숙번이 계단 아래 숨어서 엿듣는 등 의심하고 딴 마음을 먹었다는 말도 전해졌고 순재의 우단을 파는 문제로 대신들과 논의할 때 이숙번이 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임금이 재차 물어도 얼굴을 돌린 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나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죽음 이후 세자를 자주 뵐 것을 청하는 것은 영모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는 공격의 말까지 나옵니다. 또 태종이 붕당을 만들지 말라는 말을 하자 이를 전해들은 이숙번이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만날 때 분개하고 원망함을 드러냈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숙번은 스스로 사직 상소를 올리면서 항해도 연안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청하자 태종은 이숙번의 희망대로 가서 살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항해도 연안에 있는 농장은 이숙번이 20여년 동안 모아놓은 농토의 일부였죠. 이숙번은 일종의 귀향을 가는 것이면서도 소조원, 약생 등의 기생첩의 가마까지 대동한 엄청난 행렬을 보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숙번이 항해도로 가게 된 건 역시 태종이 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였는데요. 태종은 막 우의정이 된 박은을 불러 이숙번의 죄상을 미리 일러둔 것입니다. 이는 곧 태종이 그런 죄로 문책을 할 테니 먼저 우의정이 문제를 제기하라 라는 뜻이었죠. 태종은 대신들의 빗발치는 상소로 할 수 없이 공신인 이숙번을 내치는 모양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항해도로 가게 된 이숙번은 자중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연안현의 수령과 지방 토호들에게 태종과의 관계를 가시하며 방자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실록에 숙번의 행동거지와 재량과 도량이 좋았으나 학문이 그다지 없었고 성질이 광패하고 거칠었다. 상감의 총애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례하여 하늘의 뜻을 어겼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의 이런 오만한 행동이 이런 평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조정에서는 이숙번을 탄핵하는 상소가 계속되었고 6월 21일 태종은 결국 좌의정 유정현 등의 상소로 이숙번의 공신 노건과 직첩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숙번이 태종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1417년 2월 24일 이숙번이 구종지, 구종유, 구종수 형제들과 사통을 한 죄로 순근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요. 구씨 형제들은 양녕대군이 왕위에 오를 것으로 굳게 믿고 줄을 대었던 인물들로 이 양녕대군의 비위를 맞추고 함께 궁궐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 어울렸으며 양녕대군에게 주색과 향연을 베풀고 매 등을 뇌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양녕에게 바친 뇌물은 알고 보니 이숙번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구종수는 이숙번에게 사람을 보내 활과 여우꼬리 양말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는 모두 세자 양녕에게 바치려 한 것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스캔들로 문제를 일으킨 세자를 부추긴 자들에 대한 이 태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엄한 국문이 행해지게 됩니다. 태종은 자신이 죽은 후를 걱정해 외척을 내치기까지 했는데 이숙번이 세자에게 줄을 대려 했다니 그를 그대로 둘 수 없었지요. 결국 구씨 형제들은 모두 저잣거리에서 참수되었으며 이숙번은 경남 함양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숙번은 이후 다시는 태종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숙번은 유배지에서 다시 복귀할 기회를 노렸지만 긴 세월 동안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1418년 양녕대군이 폐세자되고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라 세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난 후인
1438년인 9월 25일 뜻밖의 이숙번이 한양 땅을 밟게 됩니다. 이숙번은 한양으로 돌아올 길을 모색하고자 도승지 김돈에게 순금띠를 뇌물로 바치고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힘써달라는 청탁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돈은 이 순금띠를 받기는 했으나 이숙번의 청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서 날마다 입궐할 때 손으로 순금띠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이숙번의 청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이 빛나는 순금띠는 영원히 내 것이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를 한양으로 부를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차 이숙번을 한양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변계량이 태종의 비문을 지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태종을 모셨던 이숙번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숙번이 한양으로 돌아와 헌능 비문 계수를 자문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도승지 김돈이 순금띠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숙번은 훈민정음으로 지은 최초의 악장가사 용비어청가 창작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후 죄인을 한양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세종이 1339년인 세종 22년 1월 13일 이숙번을 다시 외방으로 보내 외방에서 편리한 대로 살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한양으로 발을 들일 때 이숙번은 복권될 것을 희망했겠지만 이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네요. 이숙번은 다시 경기도 안산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1440년 3월 15일 끝내 복권되지 못하고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사후 복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그의 묘는 경기도 시흥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실력을 가진 이숙번. 태종을 왕으로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겸손을 모르고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하다가 결국 권력에서 밀려나고 말았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